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 산간과 남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한라산 윗세오름에는 387mm의 비가 내렸고 서귀포시 90, 제주시는 6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초속 23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공사장 펜스가 넘어지는 등 7건의 크고 작은 강풍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20에서 60mm가 더 내린 뒤 비가 차차 그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한편 제주공항에는 윈드스어와 강풍경보가 내려지면서 어젯밤까지 항공기 177편이 결항돼 승객 14,00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공항공사는 오늘 새벽부터는 바람이 잦아지면서 항공기 운항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해군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선 뒤 첫 공식 행보로 강정 주민들을 만났던 제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 후속 조치로 해군의 구상권 청구를 즉시 철회하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하겠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 면담에 나섰습니다. 구상권 청구 문제가 철회되지 않는 한 해군과 주민들과의 갈등은 해결될 수 없고 해군기지와 주민과의 상생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설계 과정의 오류, 이런 문제가 공사 지연에 우린 주요한 오류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다양한 민군 상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상권 청구는 법 절차에 의해 제기된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 3월 강정마을 회등에게 청구한 34억 원 외에도 구상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역 당선인들은 국민의당과도 연대하는 등 여소야대 전국을 이용해 구상권 철회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20대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가 공무원들의 징계를 감경해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도지사가 앞으로 무감경,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정례 직원 조회에서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은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다만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책임으로 떠안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병이 아닌데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를 속칭 나이롱 환자라고 부르죠. 이런 수법으로 보험금을 12억 원이나 타낸 일가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종합병원. 37살 정모 씨는 지난 2008년 이 병원에 급성장염에 걸렸다며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우겨 20일 동안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상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 이 정도밖에 조회가 안 돼요.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정보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 씨가 지난 2007년부터 전국 12개 병원을 돌며 입원한 기간은 546일. 보험금 2억 5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염 등 통원 치료로도 충분한 질병이었고 부단으로 외출 외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의 부모도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정 씨의 아버지는 협심증 등으로 5억 7천만 원, 어머니는 관절염 등으로 3억 9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가족 3명이 9년 동안 타낸 보험금을 모두 합치면 12억 원이 넘습니다. 한 번 입원해가지고 그 입원비 특약 보험금을 탔던 그소리 가지고 가족들이 그 아버지 권유에 따라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들이 그게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원 기간을 대부분 한 달 이내로 정하고 병원을 옮겨가며 상습적인 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일정한 직업 없이 매달 보험료 188만 원을 낸 뒤 한 달 평균 1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정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제주신항 건설 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해양 생태계 파괴를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심의위원들은 매립 규모를 축소하거나 신항 부지를 탑동 앞바다에서 도두봉 인근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농어촌에서는 고령화가 심각하죠. 그런데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어르신들이 병원 다니기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어르신들을 위한 천원 택시 운영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올해 87살의 김태정 할머니. 병원 진료 10분 전까지 집에서 쉬다가 어딘가 전화를 겁니다. 5분 만에 택시가 집 앞에 도착하고 할머니를 직접 병원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택시 불러 그냥 우랑 태워다 준 거 저쪽에 불편하냐는 게 가만히 시민. 경아님이 비 온 뒤 정거장에 나가정에도 불편하고 걸로 또 그 뒤 또 버스 타정에도 불편하고. 김 할머니가 이용한 택시는 성산읍 마을협동조합이 만든 행복택시. 1,000원과 쿠폰 한 장만 내면 성산읍 지역 안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14개 마을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지역 택시회사와 손잡고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 드리는 겁니다.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노인들 안전하게 집에 모시다 드리는 일거양득 그런 데서 보람을 느낍니다. 협동조합은 우선 80살이 넘는 어르신 1,000명에게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쿠폰 13장씩을 나눠줬습니다. 올해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연령을 더 낮추고 운행 지역도 더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그 병원에 한번 가더라도 정류장까지 가려면 20, 30분 소요되는 시간을 이 행복택시에 딱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전화하면 어디 어느 위치에 딱 가서 모셔올 수 있는 이런 뭐 쉽게 얘기하면 보호자 역할도 할 수 있고.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와 주민 참여가 만들어낸 1,000원의 행복택시. 마을의 작은 시도가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교통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대학교가 로스쿨 입학 전형 규정을 어겼다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제주대가 지원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서기서에 표시하는 등 입시 요강을 어겼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고 입학 전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지만 인프라는 여전히 거름마 수준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무료로 개방해오던 공공급속충전시설을 유료로 전환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경남 윤주화 기자입니다.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한 번 충전에 최대 100에서 150km를 달립니다. 차값은 같은 급의 두 배. 가정용 완속 충전기로는 대여섯 시간 충전해야 합니다. 비싸고 불편하지만 전기차를 선택하는 큰 이유는 휘발유 차량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저렴한 유지비. 하지만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무료이던 공공급속 충전시설을 유료로 전환하면서 휘발유 차량의 45% 수준으로 충전료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8천 대를 보급한다 했는데 아마 작년에도 미달이었고 올해도 아마 보조금도 낮아졌기 때문에 미달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전기 요금도 받으니까. 전기차는 지난해까지 경남에 360여 대 등 전국적으로 5,700여 대. 하지만 공공급속 충전시설은 경남 29개를 포함해 고작 337개뿐입니다. 여기에 결제 시스템도 불편하고 책정된 요금도 비싸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제성이 예년에 비해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들의 구매가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기차 보급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인프라는 부족한데 유료화에만 발빠르게 움직인 정부 탓에
시장이 성숙되기도 전에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 네, 오늘도 집에서 나오실 때 튼튼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출근길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찬 비가 오고 있는데요. 현재 산간과 남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 전역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면 한라산 윗세오름에 387mm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해안 지역으로는 남동부 지역이 8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렸지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어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요란한 비는 앞으로 20에서 최고 60mm가량 더 내리다 낮부터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한낮에는 조금 덥다 싶을 만큼 따뜻하겠고요.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만큼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종일 18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평년보다 4도가량 높은 모습이지만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1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비가 내린 산간에는 안개까지 깔리면서 비와 안개로 인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섬지역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낮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는 궂은 날씨로 인해 공항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공기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혀 살인미수로 기소된 57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범행 도구로 미루어 볼 때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65세 이상 기초연금 신청자의 절반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기초연금 신청자 842명에 대한 2월 수급자를 결정한 결과 탈락자는 51.4%인 4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탈락률 38.3%보다 13.1%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공단 측은 최근 급격한 땅값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 3곳에 대해 아름다운 맛집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업소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특별단속에서 적발됨에 따라 아름다운 맛집 지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맛집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양심적으로 운영하면서 맛있고 청결한 업소로 지난해 45곳이 지정됐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등 황금 연휴가 포함된 이달 제주노선 항공편이 확대됐지만 좌석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연휴에 대비해 국내 7개 항공사 등과 협의하고 제주를 잇는 국내 항공노선에 261편, 5만 5천 여석을 증편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날 연휴 항공편은 이미 매진돼 대기 예약도 쉽지 않은 데다 이달 말까지 주말과 휴일 선호 시간대 항공 좌석도 대부분 매진돼 항공권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5월 6일에 휴무를 안 하는 기업과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주도청과 행정시 민원실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 도내 500여 곳의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긴급 보육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5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도 공영 관광지 29곳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시장의 활황 속에 제주 지역 기업 경기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 본부가 도내 업체 24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업황지수는 86으로 3월보다 5포인트 오르며 1월 이후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제조업 업황지수는 90으로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5포인트 올랐고 숙박업과 관광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비제조업 역시 5포인트 상승한 86을 기록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